자, 여러분, 저 고종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선글라스 한번 껴봤습니다. 자, 선수들, 자, 오늘 이제 국가직 7급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이제 12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12시 20분에 가답안, 12시 19분에 가답안 제가 올려드린 거 보셨죠? 자, 어떻습니까?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작년 국가직 7급에 비하면 작년 국가직 7급에는 진짜 이건 저도 찾아봐야 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딱한 문제, 고종 제2기간. 자, 그 문제만 좀 어려웠었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좀 무난했다. 작년보다는 이제 5점 정도가 높아졔을 겁니다, 다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구준생들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구준생들도 이 정도면 9급 시험이 약간 어려울 때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고시센터에 똑같은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9급의 경우에는 이 정도 내면 약간 좀 어려운, 한 평소보다 한 5점 정도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급 준비생이라면 전국 일행은 뭐 1교출 있죠. 1교출 정도면 이걸로 이제 한 90점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 1교출 밑에 직렬이라면 85점이나 80점 정도 맞아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잘 냈고요. 그다음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다.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사실 이 10번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고려 고종 제위기간이라고 하는 건 쉽게 뽑아줬을 텐데, 이 고려 고종 제위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건두 개. 나머지 이제 두 개는 좀 까리까리한데, 거기서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꼭 찍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사실 이제 중종 때 양명하게 들어왔다. 제가 모의고사도 몇번 냈죠. 그 명종 중종 그것만 잘 제껴 낸다면 사실은 답이 쉽게 보일 텐데, 거기서 낚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두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뭐 난이도와 하거나 아니면 중하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뭐 20번 건준 틀렸다는 사람이 미친 새끼들이야. 그 다음에 무슨 향교 틀렸다는 새끼들, 아우 미친 새끼들이야. 모의고사에 내가 졸라이나 했잖아. 아니 향교 그런 거 가지고 장난 잘 친다니까. 그 다음에 무왕 틀렸, 발에 무왕 틀렸다는 새끼도 있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면, 예를 들어서 7준인데, 6개월 이상 공부한 7준인데, 이 정도 문제를 예를 들어 80점이 안 나온다. 솔직히 이거는 매국노입니다. 거의 위장 7준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7준생들은 그놈의 칠뽕을 좀 빼야 돼, 칠뽕을. 칠준생들이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한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어? 이제 한국사는 조만간에 없어질 과목이라 그렇게 어렵게 안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했지. 이번에 딱 시사하는 바가 있지. 경제학이니 헌법이니 이런 법과목이 지금 이번에 엄청 어렵게 나왔지. 그런데 한국사는 좀 평이하게 나왔지. 이게 지금 앞으로 방향, 내년에도 그래. 나는 올해 10월 12일 날에 지방직 7급? 내가 봤을 때는 한국사 어렵게 안낼 거야, 아마. 이 정도 내거나 아니면 작년 지방직 7급 수준으로 낼 거야. 이 정도 수준이면 작년 지방직 7급보다 반 문제 정도 쉬운 거거든. 이게 왜냐하면은 내년까지만 한국사 시험 본단 말이야, 국가직 7급에. 지방직 7급이나 서울시 7급은 좀더 보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한국사에서 어렵게 변별력 내는 어려운 문제 안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6개월 이상 한국사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제가 100번 양보해도 85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그다음 진짜 실수하고 100번 양보해도 80점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75점, 70점 맞았다? 솔직히 이거는 토착외구야. 진짜 이거는 위장공시생, 위장칠준생이다 못해서 이건 진짜 이건 매국노, 토착외구야. 이러시면 안 돼. 야, 건중강령을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무왕 사료를 처음 봤던 사람들이 있어. 이게 어떻게 3, 4개월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한 거지. 노량진에 만연한 졸라 놀랍고 신비한 공부. 이상한 거 100년이 가도 안 나올 거 졸라 외우고 있어. 강사인 나보다 더 외우고 있어 이 새끼들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정신 단디 차리셔야 됩니다. 놀랍고 신비한 공부 이제 그만. 자 뭐라고? 믿음 천국 불신족 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아주 쉽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열 올릴 필요도 없어. 이거 솔직히 이게 문제 해설 15분도 안 걸릴 거야. 장담하건대 15분 안에 다 끝날 거야. 아니 무슨 뭐 어려운 문제가 뭐 한 아니 내가 해설할 문제가 잘 해야 한 네다섯 문제 되는데 뭐 굳이 내가 계급을 물면서 해설할 필요 있나?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자 편의상 안경 바꾸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금 이제 카톡으로 보내준 이 문제지가 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제가 이게 정밀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갑니다. 1번 문제는 요거는 뭡니까? 뭐 양양 오산리 나왔으니까 뻔할 번째로 신석기 시대고 동그라미 2번에 검은 간토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뭡니까? 동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쉽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민정문서인데 이 민정문서 이거 뭐 솔직히 좀 민정문서치고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4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4번 문제. 자, 여러분 4번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국왕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창덕궁 후원에 뭘 세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창덕궁 후원에 뭘 세웠냐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겠어? 그렇지. 이게 규장각을 말하는 겁니다. 규장각. 그렇지? 규장각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조라고 봐야죠. 정조.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조 고르면 되겠죠. 자, 여러분 뭐 동그라미 1번에 그 신경준에게 명하여 동국여지도를 뭐 이게 동국여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영조 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정조 죽은 이듬해 1801년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 요거는 뭡니까? 이게 사실 규장각하고는 관련이 좀 멀죠. 알겠죠? 그렇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정답이 4번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5번 이규보. 뭐 이규보 하면 동명왕편. 동명왕편 서문. 동명왕편이 우리 경간 9급 7급에 단독 출제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년 동안 단독 출제 3문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고구려가 성인의 도를 가진 나라임을 내가 밝히고자 한다. 그 사료 기억나시죠? 정답 그대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 가책형하고 다책형 이게 문제 순서는 똑같아요. 선택지 1, 2, 3, 4번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공통 나도 사실 두 장 들고 하는 거야. 두 장 들고 대충 하는 거야. 가책형, 다책형 그냥 대충 믹서해갖고 저기 하는 거야. 걱정하실 필요 없어. 알겠지? 누구나가 자기 가지고 있는 시험지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6번 민국 23년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올해 몇 년이야? 1941년이고 이게 뻔할 번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뭘 말하는 거야? 그렇죠. 건국강령 말하는 것이죠. 올해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이 건국강령에는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여기서 말하는 정치의 균등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그렇죠. 보통선거제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 이 조수왕 선생의 어떤 평소 이념이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건국강령에 투영이 된 거 아닙니까? 오케이 말이? 뭐 이런 거 틀린 사람은 솔직히 이거는 진짜 토착이구야? 야 6번 틀린 사람은 진짜 이건 매국노야? 지금 진짜? 자 그 다음에 간다. 7번 보세요. 자 7번 야 이거 문제 잘 냈어.
작년에는 자 작년에 지방직 7급에 요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지. 기억나나? 자 이거 지금 누구 물었어? 지금 안양 선생 물었잖아. 그렇지? 난 이거 문제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너희들이 나한테 칭찬해줘야 된다. 문제가 좀 쉬워서 그렇지. 내가 이거 모의고사에 이거 졸라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내가 졸라냈다 진짜. 학자 지남도는 뭐 정도 전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입학도서는 권근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건 이재현이고 동그라미 3번에 이건 이색이고. 그렇지? 동그라미 4번에 아니 안양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이 설립된 거 아니야. 오케이 말이? 이게 나중에 뭡니까?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사익을 받은 거 아니야. 야 문제가 좀 쉬워서 그렇지. 야 이런 문제는 진짜 너희들이 사부님 좀 이게 좀 칭찬해 줘야 된다. 적중 적중. 그 다음에 간다. 8번. 8번 실수했다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모의고사에 향교 문제 진짜 많이 냈잖아. 그 다음에 실제로 기출도 많이 됐고 작년에도 이 문제 나왔었잖아. 작년 국가직 7급에도 이 문제 나왔었잖아. 야 너희들 봐봐. 동그라미 2번에 매년 자체적으로 정기시험을 치러 성적 우수자에게는 소가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잖아. 야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면 야 누가 그럼 소가 치겠냐? 아니 향교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한 낙제생, 낙강생은 어떻게 한다고? 군역을 지도록 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들에게는 소가 초시를 면제해 주고 이거 내가 이거 계속 모의고사 내잖아. 왜? 기출이 됐거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름다운 함정 아니냐고. 맨날 이거 낸단 말이야. 이거 왜 야, 이 문제 아름답다. 진짜 이거는 7번, 8번은 너희들이 진짜 인정해 줘야 돼. 내가 졸라 적중한 거야. 거의 똑같은 문제 몇 번 냈거든. 아, 새끼들 진짜. 자, 그다음에 간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무령왕릉하고 발의 정효공주묘는 뭐 둘 다 뭐 자, 뭡니까? 중국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죠. 무령왕릉은 남조, 양나라 영향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효공주묘는 당나라 영향 받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벽돌 무덤이야. 중국 영향 받았어.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자, 무령왕릉에는 무령왕 부부의 뭡니까? 그렇죠. 지석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효공주에는 뭡니까? 묘지가 나왔지. 지석과 묘지는 뭐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기억과 의리의리지. 이거 틀린 사람이 있겠나? 이거 틀린 사람은 죄정신 박힌 사람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문제는 10번이야. 솔직히 10번 딱 보면 자, 봐봐. 뭐 이연년 형제의 난.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그렇죠. 고종 때라고. 고종 때. 고려 고종이라고. 13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 고종을 뽑아주는 것 자체도 또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고려 고종을 뽑아주고 나서도 이때가 최씨 무신직공기니까 백년사.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대장경의 조판. 요거 고려 고종 때니까 2번과 4번은 절대 답을 치면 안 돼. 2번과 4번은 절대 답을 치면 안 돼. 맞지? 그럼 정답 될 수 있는 게 뭐야? 1번에 묘련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각훈의 해동고승전. 자,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무신직공기인데 이게 고종 때인지는 정확하게 이건 연도를 안 해왔어.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지. 사부님이 9급은 뭐라 그랬어? 좆도 모르면 답 치지 말라 그랬지. 근데 7급은 뭐라 그랬어? 좆도 모르는 게 가끔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라 그랬지. 내가 이런 문제 부딪히면 어떻게 하라고. 두 개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필이 가는 대로 그냥 찍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으면 만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어긋나면 95점 되는 거고 실제로 7급에서 이런 문제 제가 반드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는 다행히 한 문제 나왔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정답인 거지. 이게 이제 충렬왕 때 충렬왕의 부인이었던 제국대장공주가 세웠다는 절이에요. 뭐 저도 솔직히 수업 시간에 나머지 세 개는 했지만 이 묘련사를 안 했으니까 저도 뭐 책임을 피할 순 없지만 자 이런 거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배가 산으로 간다고. 놀랍고 신기한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잡으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오케이 말이. 이런 문제가 10번 같은 문제가
자, 9급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에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다행히 딱 한 문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다. 11번. 뭐 요거 우리 많이 나왔던 문제 아니야. 기역은 누구? 기역은 미국. 자, 니은은 누구? 러시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정답이 쉽게 1번 나오죠. 솔직히 11번 같은 문제는 우리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다뤘고 우리 500제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이거 진짜 이건 맞을 문제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뭐 난이도 하 중에서 하잖아. 이거 회사령이니까 1910년대 아니야. 1910년대 고르면 뭡니까? 그렇죠. 경찰번 처벌규칙밖에 없지. 관세철폐는 23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어 사용이 금지된 건 40년대.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건 24년.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번. 요 13번이고 2015년인가 14년에 기상직 구급 문제 그대로 뺏긴 것 같은데? 그대로 뺏긴 것 같은데? 자, 남북 기본합의서에 맨 앞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게 7.4남북 공동성명?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통일 3대 원칙.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까리까리 했을 수도 있어. 14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까리까리 했을 수도 있어. 이거는 봐봐. 2번이나 4번을 답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틀린 말이 뭐야? 이 단어가 틀린 거라고. 이 단어가 틀린 거라고. 곤문세족은 일반적으로 뭐야? 개경에 있는 직권세력이잖아. 뭐라고 해야 돼? 부재지주라는 표현을 써야 된단 말이야. 부재지주. 재지주라고 하는 건 신진사대부들처럼 향촌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재지지주 아니야. 개경에 살고 있으면서 자 조정에 뭡니까? 도평이 사사의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있는 얘네들이 바로 권문세족인데 얘네들은 이제 부재지주인 거죠. 부재지주. 오케이 말해.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지. 많이 틀린 것도 아니야. 이게 가장 틀린 거야. 동남이 4번. 수님 이건 분벌귀족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근데 충선왕의 보기교서 같은 걸 보라고. 충선왕의 보기교서를 보면 실제로 뭡니까? 재상지종이 자 주요 가문들이 재상지종으로 정해져 있고 왕실과 혼인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문벌귀족의 특징도 되지만 실제로 곤문세족들도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충선왕의 보기교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이거 인격적 나왔으니까 누구? 그렇죠. 명종. 1, 2, 3, 4번에서 명종시대. 자, 기축옥사? 요거 선조 때잖아. 그렇지? 현량과? 중종 때잖아. 직전법? 세조잖아. 뭐 정답될 게 4번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이 양명왕 문제가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 양명왕이 중종 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어요. 당시 이제 서경덕 학파와 일부 뭡니까? 이 불안 왕실 종친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지. 기억에 명종 때 이 단어가 틀린 거야. 기억 들어간 새끼 제끼면 일단 정답은 압축돼. 알겠지? 기억 들어간 새끼 제끼면 일단 정답은 압축된다. 디귿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니은이 맞냐? 리을이 맞냐? 자, 사실은 이 니은이 맞냐? 리을이 맞냐?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 리을 같은데 이 니은이 왜 틀렸는지를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서경덕이나 이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리학 주작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명학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양명학을 완전히 배척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의 요거는 배척하여 양립할 수 없었다. 요 표현이 제가 봤을 땐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16번 문제는 기억만 제끼면 쉽게 정답을 압축할 수는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은 이제 화폐정리 사업 나왔죠. 간만에 화폐정리 사업 나왔습니다. 화폐정리 사업이 1년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티극과 리을이 정답이죠. 이 화폐정리 사업이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이 됩니다.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티극에 화폐정리 사업 과정에서 근본이제로 넘어갔죠. 은본이제에서 근본이제로 넘어갔습니다. 쉽게 정답이 디귿과 리을이 맞죠. 그 다음에 18번. 1930년대 전개된 항일운동을 물었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2년 아닙니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 게 1942년 아닙니까? 1942년이면 30년대는 아니잖아. 30년대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9번. 야, 19번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풍을 지니고 있습니다. 졸라 유명한 거 아니야? 아마 한국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이 무왕의 국상이야. 그럼 무왕을 고르라는 거 아니야? 무왕을. 1번밖에 더 있어? 발의 무왕은 저기 뭡니까? 그렇죠. 당나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초원지대에 있는 돌궐제국. 이게 정확히 말하면 돌궐제2제국이라고 그랬지. 돌궐제국과 손잡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일본과 수교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당나라, 신라 등에 뭡니까? 어떤 견제를 피하고자 했죠. 1번이 그대로 정답이지. 2번 누구? 2번 고왕, 대조영 아니야. 3번 누구? 문왕. 4번 누구? 선왕. 이 정도 되면 거의 난이도 하냐? 이런 문제를 틀린 새끼는 뭘까 도대체? 뭘? 야, 구급 칸나전 직렬 준비하는 애들도, 심지어 우주 최강으로 싶다는 소방직 준비하는 애들도 이 정도 문제는 맞아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쌤이 평소에 강조하는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 바로 건중강령이죠. 자, 건중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 본 위원회는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간인 동시에, 이게 중요한 힌트지? 오케이, 말해. 자, 여기 이 두 줄을 읽었는데 건국준비위원회가 안 떠오른다. 졸라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건국준비위원회 맞죠?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이제 그 동그라미 3번은 요거는 이제 뭡니까? 김성수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이건 좌우합적 위원회죠. 그래서 이제 4번을 답친 이 뻘짓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본 위원회는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간인 동시에, 아니 건국 준비 위원회가 이런 거지. 그럼 좌우합적 위원회가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 기간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국가직 7급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이제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우리 카페에 내가 한 15분 20분 정도 가채점 자기 점수 가채점 한 점수를 봤더니까 막 90점 95점 만점이 막 쏟아집니다. 사실 90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떨어질 점수는,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점수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85점 정도 받았으면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7급에서도 이제 컷 낮은 직렬이 있으니까, 컷 낮은 직렬 같은 경우는 85점 받아도 괜찮은데, 일행이나 감사나 무슨 이렇게 컷 높은 직렬은 90점 정도가 미니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유튜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카페에도 또 글을 올려놨지만 서울시 7급이나 지방직 7급까지 또 경강까지 계속 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달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문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계속 같이 가시자고요. 자, 올해 유난히 그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에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뭐 4개월, 6개월 만에 합격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내친김에 지방직 7급이나 서울시 7급까지 가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런 도전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지금 제가 뭐 강사로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 계속 좋은 문제 마지막까지 제공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석 특강도 서울시 7급과 지방직 7급 경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석 특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